아 디아 환불이요. 오! What the fuck? 그게 왔다 그게. 오 shit. 쉣 지린다. 210증댐까지네. 150에서 210인데 206 나왔네요. 졸라 잘 떴네. 210증댐까지인데 206이면 야 선물 주자 선물. 투척밥 어디니? 크롤 하푼. 와 발록스표에 윙드 엑스? 홀리 쉣. 묻혔다 묻혔어. 워슈라이크 님만 오면 고. 워슈님 님만 오면 고. 진짜 님만 오면 고. 어우 쎄다 쎄. 강하다! 아 이것이! 아마존의 복수. 아니 차라리 이런 해골들이 나왔어야 되는데. 아 하필 그 몬스터 낯들고 있는 애들이 나와버렸네.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이런 애들 나왔으면 죽었을 리가 없잖아. 그냥 죽을 운명이었나봐. 카오스 생츄리에서 원래 뒤졌어야 됐는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났는데 다 그렇게 죽으니까 진짜 좀 그러네. 속상하네 진짜. 아직 그게 다시지 않았어 지금. 되게 오랜만에 캐릭터 하나 죽으니까 님들 좋죠? 님들 솔직히 좋음 7이지? 입 가리고 지금 어머 어떻게 해? 하고 있는데 입 손 치워봐 하면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응? 원래 하코 죽는 거 보려고 보는 방송이긴 하잖아 솔직히. 방송 아마존이요? 우리들 마음속에 클리어로 하기로 했습니다. 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헬 초입에서 죽은 거 같잖아. 세계석 성체에서 죽었어요. 근데 최근 3일간 득템운이 너무 좋다라니. 레이븐까지 먹어버리고 나약한 양성검 아마존은 죽었다. 나는 열정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죽었어. 근데 액트4부터 불안하긴 했어요. 둠나이트나 베논로드 때 칼 한 대 맞았는데 피가 막 300 남더라고. 900피가 300 남아 600씩 나가는 거예요. 저주 걸리면은 사실상 죽었단 소리잖아. 불안하긴 했어. 그래도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양성공 아마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미션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.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근데 다음에는 스킬 없는 빌드 막 활바바 활레크 이런 거 추천하시거나 너무 지나친 제약사항이 있는 빌드는 후원을 환불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안 받을게요. 창이요? 그 창이 팬들을 쓰면 마이너고 잽 쓰면은 잽만으로는 사냥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양손을 들고 마법을 쓰라는 거면은 어? 해볼까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양손 들고 또 때리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. 어제 정말 아쉬워가지고 좀 돌려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. 저기 간 거면 사실상 다 깬 건데 99% 다 깼는데 허망하게 갈 줄이야.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. 몬스터 구성이라도 좀 확인하고 움직이던가 그랬어야 됐는데 바바 사명제 잡고 나서 아 이건 깼다 라고 그냥 안일하게 한 거 같아.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뭐. 아니 양성공 아마존을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캐릭터는 뭔 미친 소리야. 두 번 다시는 안 한다니까 저런 거.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. 아 솔직히 보는 사람도 좀 힘들긴 했을 거야. 막판에 템빨로 템 맞추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볼만했지. 좀 운이 없었어 봐. 진짜 그냥 보는 거 자체도 고역임 고역. 다음에 키울 거 아직 못 정했어요. 그러니까 룰렛을 돌려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캐릭터가 있었나? 라고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디아블로 하면은 어지간한 캐릭터는 다 한 번씩 키워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. 근데 템 지원이라고 해봤자 샤코가 없어가지고. 샤코가 없으면 먹으면 되지. 먹으면 되죠. 먹으면 샤코가 없으면 먹으면 된다. 소서리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. 뭐지? 아 소서리스가 샤코가 없는데 하니까 샤코 탁 나와주네. 아니 피트에서 샤코를 3개나 먹었어. 이게 말이 돼? 룬을 못 먹고 왜 템이 나오는 거야. 어이가 없네. 제 기회야 약속의 땅인가. 피트는 신인가. 소서리스 부활이식 한번 해야 되나 또. 배틀넷에서 피트 돌다가 샤코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. 에테맨 캐처가 나왔거든요? 랄렘. 아 나 아마존 죽기 전에 저것 좀 많이 챙겨놓을걸. 빼놓을걸 이거 랄룬 엠룬 좀. 타워 오지게 돌아가지고 랄렘룬 개 많았을 텐데. 가자 에테맨 캐처 사소캣. 가자 사소캣! 가자! 아 이거 잠깐 게임 아님? 말이 됨? 아니 나 진짜 에테 언제 먹어 에테 재료. 안녕하세요. 응? 그럴까요? 선생님 이마에 조드를 박아버릴까요? 파괴되지 않는 이마빡 좋네. 아...
이건가? 이거다. 야, 씨, 몇 년 전이야, 이거? 와, 6년 전, 미친! 젊은이 시절. 이거 내가 그때 들지 말았어야 됐어. 이게 지금 6년 전에 이걸 들어봤다가 지금. 저 뽕맛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, 이게. 초미녀 같은 느낌? 그때 들지 말았어야 됐는데. 와, 나 진짜 이거. 미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거 님들 보여요? 섀도우 팽 에스펜더님 이거 템이 안 나왔었나봐. 아니 이거 저 트윈드 소드를 에스펜더를 업그레이드 해놨었네 이거. 지금 업그레이드 끔찍할 것 같다. 어떤 무기가 탄생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. 핫! 아유! 야 이거 데미지가 잠깐만 나 미치긴 했다 근데 52레벨 2600? 저게 익셉이야. 엘리트 한 번 더 업들대. 노멀 디아도 스틸 드라이버 쳐? 근데 노멀 디아론 하기 힘들어요. 밀리케로 하기에는 진짜 리스크가 너무 커. 디아가 존나 뭐야, 세서. 아 해야겠다. 뽕 차올랐다. 모자이크 없는 무술 어쌔신이요? 왜 나한테 그런 것만 시킬라 그래? 왜 그래? 근데 내가 하면 모자이크가 없겠죠. 당연한 얘기 아닌가? 모자이크가 말굴이 필요한데 말굴 눈이 없잖아. 말굴 먹을 때까지 뭐 노모자이크지. 노 모자이크 신, 노모 신. 미쳤다. 노모 신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지렸다. 찢어버렸다.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환상의 노모 신. 저는 본네크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키우는 맛이라고 그러셨는데 저 양손검 아마존 키우는 맛 있었어요. 제가 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애정있게 키운 것 같음. 재밌었음. 아니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 재밌다고 한 거지 캐릭터가 좋아서 재밌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.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였다라고 해야 되나? 재미는 있었다. 아, 왜 바로 시킬라 그래. 좀. 야, 나 어제 죽었어, 어제! 아, 왜 바로 시킬라 그래, 진짜. 아,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쓰레스님. 아, 원래 이별은 새로운 사랑으로 지우는 거야? 이미 양성검 아마존을 알아요? 예? 양성검 아마존 하다가 헤어져 봤냐고! 그것도 발 집에서 죽어 봤냐고! 어? 엎어지면 바로 발 앞인데 거기서 죽어봤냐고 님이. 양성우 아마존 보시는 거 재밌었어요? 의견이 반반이에요. 보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, 재밌었다, 이런 의견이 반반이에요. 템이 너무 잘 떴어. 솔직히 디아 하면서 템 잘 풀린 캐릭터가 이렇게 보기 힘든데 너무 잘 풀렸어요. 타워에서는 좀 고통받긴 했는데 타워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너무 잘 풀렸어 진짜. 그래 이제 운이 좋아서 죽은 거야. 어?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게 괜히 소설책이 있어? 마첨지 엔딩 난거지 그냥. 6년 만에 그 친구가 돌아옵니다. 뭔 환란이냐 이씨 황마 그냥. 어? 죽을라고 용역반장 김마골? 보통 뭐 리얼 햄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. 용역딘, 리얼 햄딘 뭐 이런 식으로.